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투자 허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씨, 네, 네. 끝났습니다. 뭐가요? 올림픽이. 올림픽이? 네. 아, 나 지금 시작했는데 뭐가 끝났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놀랐네. 끝났습니다. 올림픽이 네. 끝났고 또? 여러분의 휴가 기간이었어요. 아~ 일찍 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휴가 끝나고 오늘 출근이어가지고 제가 사실 오늘 대중교통 타고 오는데 네. 곡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아 나 진짜 가고 싶다. 아, 지난주, 리얼하다. 오 리얼해. 지난주 진짜 내 주식 다 날라갔는데 진짜 출근. 아 그래도 출근해야죠. 주식 이르니까. 그러니까 일해야죠. 예. 일해서. 여러분 올림픽도 네. 끝나고 여러분의 휴가 기간이 끝났지만 주식 시장은 또 이번 주 시작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요 시장 분석과 함께 고민 상담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를 찾아와 주신 NH투자증권의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힘차게 갑시다.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우리 네. 임성민 팀장님부터 인사를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 영업부 법인센터에서 법인 고객님들의 고민을 상담해드리고 같이 들어드리고 있는 임성민 팀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 투자증권 랩운용부에서 해외형 랩운용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뭔가 유쾌함이 좀 뿜뿜한다 그래야 되나? 근데 오늘 뭐 긴장하셨다고는 그러니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 뭐 조만간 저희 자리 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네, 우리 임성민 팀장님부터 본인의 업무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래야 저희가 오늘 좀 날카로운 질문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그 법인의 고민, 그다음에 그 주로 자금 조달이나 운용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말씀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네. 법인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법인에서 의사 결정하시는 분들의 또 개인적인 고민까지도 같이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법인뿐만 아니라 네. 또 개인의 고민까지 네. 다방면으로 하고 계시고 오늘의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까지도 네, 좀 해결을 네. 해주십사. 그런 경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랩 운용부를 저는 처음 보거든요. 사장님, 랩 네. 운용부. 네. 랩이라고 하면 보통 기업에 뭐 연구소를 랩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네. 정확하게 랩 운용부는 뭘 하는 곳입니까, 사장님? 네, 랩은 여기서 이제 종종 출연하셨던 것 같은데 네.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네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랩은 고객의 자산을 이제 위탁을 받아서 네, 주식이나 뭐 이제 다른 상품 운용해 주는데 오늘 주식 얘기니까 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누가 내 계좌에서 정말 알아서 주식을 좀 잘 운용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좋죠. 그걸 해주는 데가 랩입니다. 근데 잘이 포인트긴 한데. 아, 맞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걸 잘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네.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네.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이 내가 이제 혼자 주식 투자하기 어렵다. 누구한테 맡기고 싶다. 과거에는 이제 펀드를 많이 했었는데 네. 펀드보다는 랩이 요새 좀 대세고 트렌드인 게 랩에서는 그래요? 이제 내가 무슨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지 내 계좌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수익률도 뭐 제가 맡고 있는 랩들은 괜찮습니다. 아, 랩이 아니라 랩이군요. 네. 네. 자, 그럼 차장님은 내가 고객들을 좀 만족시켜주는 잘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본인을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네, 그렇죠. 예, 우선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절대 수익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는 해외 쪽을 맡고 있는데 주로 이제 미국 랩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랩은 시장 대비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두 분과 네. 함께 이제 이런 두 분과 함께 시장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그렇죠. 오늘 일단 지난주 정말 역대급의 폭락
우리의 첫 방송. 맞죠. 네. 네, 기억을 지웠는데 또 그러니까, 저기 상기를 시켜 주시네요. 그날 이제 충격을 딛고 주 후반 들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기 시작했고요. 글로벌 전반적으로 봐도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네. 그 폭락을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흐름으로 네, 마무리가 됐고 오늘도 출발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이런 상황. 이번 주는 이런 변동성 장세를 진짜 완전히 극복하는 한 주로 만들 수 있을지 시장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 분석해봐야죠. 그렇죠. 네. 일단 두 분을 모시고 아침 엔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사실 시장 흐름도 시장 흐름이지만 두 분도 지난주에 굉장히 놀라셨다고 방금 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임성민 팀장님 네. 지난주에 기업과 함께 네. 이번 주 우리가 짚어봐야 될 포인트를 살짝 한번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지난주 워낙 이제 폭락폭, 그러니까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많이 놀랐고 또 이제 주 후반에 또 반등이 있으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 이제 한국과 미국 주요 증시를 보면은 S&P 500이 한 6%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한 10% 정도 이제 아직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과거에는 연준의 어떤 그 금리나 시점하고 횟수였는데 네. 이제는 약간 그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실제로 있는 것이냐 확인에 대한 부분하고 연준이 과연 이제 경기 침체가 있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로 좀 이렇게 많이 좀 시프트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놀라셨죠? 많이 놀랐죠.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네. 뭐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았죠? 이런 네. 생각 나는데 분위기가 어땠어요? 뭐 다들 여쭤보는 분들마다 아 이런 건 처음이었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았는데 역시나 그렇죠. 팀장님도, 예. 네. 그 하루의 낙폭이 네. 지수 기준으로 3% 그다음에 2% 이렇게 네. 계속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손을 못 쓰고 계속 창을 보고 또 마음이 아파서 닫고 보고 닫고 네. 이것만 이제 하다가 예, 밤이 새고 이렇다 보니까 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바로 하락을 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후반을 갈수록 낙폭이 확대되다 보니까 대부분들의 예,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절망 속에서 예, 주 초반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네. 아 차라리 지난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휴가 오지로 가서 월요일날 핸드폰 끄고 오늘 켰다면 그렇게 아무렇지 괜찮은데 내가 보니까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를 느꼈던 분들은 아 굉장히 힘든 한 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정우창 차장님 지난주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굉장히 급락했었잖아요. 네. 뭐 근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오히려 좀 허두숨이 좀, 그렇죠. 좀 허두숨이 나왔다. 뭐 주변에서 뭐 되게 IMF 터지는 거 아니냐? 예, 차장님한테 연락이 왔다고. 예. IMF 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왔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제 증권업계에 있다고 해서 특별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과거에는 증권가 찌라시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모르는 정보들을 뭐 좀 빨리 얻을 수 있지 않냐 뭐 아직까지도 증권사 다니면 그런 정보를 원하시는데 네. 요새는 유튜브 정보 더 빨라가지고 더 빠르구나. 저희가 네. 오히려 3% 보고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아 이렇게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근데 이게 시장이 네. 급락을 한다고 해서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네. 이게 이제 떨어지는 원인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시세에만 반영하지 말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시장을 좀 어렵게 했었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무슨 대선 이슈 네. AI 거품론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 중반 후반을 넘어가면서 이슈들이 좀 많이 완화가 네. 실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은 지난주에 주가 많이 빠졌을 때랑은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이고요. 엔캐리 트레이드도 어느 정도 8분응선은 넘었다 이런 게 그 선물 포지션 같은 걸 확인하면 좀 알 수가 있고요. 네. 미국의 대선 이슈 같은 경우도 사실 트럼프가 되면 리스크가 커지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시장은 사실 양쪽의 균형을 원하는데 네. 너무 트럼프가 막 세게 나간다 귀 막고 막 그렇죠. 파이트 외치고 네. 트럼프가 돼서 레드 웨이브 소위 말한 트럼프가 되고 상원 하원을 다 트럼프가 가져가면 아 이러면 시장 리스크가 커지는데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네. 지금 이제 해리스가 또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고 굉장히 많이 네. 올랐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해서는 TSMC 같은 경우가 분기 실적도 발표하지만 월간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매출이 잘 나왔더라고요. 네, 잘 나와서 네. 아 이게 AI가 거품이고 반도체 이거 꺾이는 네. 거 아니야 했는데
월 매출로 그 우려를 좀 제거해줬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경우도 실업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업 PMI가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던 이 네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네. 네,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상황에서 네. 제 주변에 계신 분들 흔히 이제 개미들이 저에게 항상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개미들끼리 항상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니 폭락할 때는 다른 시장도 같이 떨어지니까 괜찮다. 그래 다 힘든 거 견디면 되지. 근데 왜 올라갈 땐 우리나라만 이렇게 더디냐? 회복력이 약하냐? 이렇게 약하냐? 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 네네 우선은 이제 한국 시장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뭐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비중이 크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한 30% 빠져 있고요. 바닥에서 올라온 게 뭐 채 10%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엔비디아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한국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이제 엔비디아 눈치를 보면서 주가가 좀 시원하게 오르지 못했다. 아. 네, 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시장이 빠지고서 반등할 때는 좀 우선순위를 찾게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흥국의 한국보다는 이제 가장 최우선은 시장은 미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을 먼저 미국의 자금이 먼저 우선순위를 갖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막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비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일은 아니다. 네, 네, 네. 과도하게 비관할 일은 아니지만 답답한 건 사실 사실이에요. 상반기 네, 동안에도 네, 네, 그 수익률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회복력을 좀 제대로 네, 버프를 받고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는 아직 확인해 봐야 될 사항들이 좀 남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우선 그 우리나라 그 국장이 네. 소위 말해서 좀 반등이 약했던 거는 상반기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면서 소위 AI 테마를 제대로 탔는데요. 네. 국내 시장에서는 실은 AI를 테마를 탄 게 SK 하이닉스 그 정도. 좀 국한됩니다. 그 정도로. 예.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의 그 퀄 테스트를 이제 통과하지 못하면서 계속 이제 주가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그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데 네. 이제 이게 상승을 이제 해주지 못하다 보니 아.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 자체가 좀 부진하게 보였던 거고요. 다만 이제 좀 슬슬 해외에서부터 삼성전자 이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이제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고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과연 이제 그 HBM을 하이닉스에게만 받는 것보다는 삼성전자한테까지 받아서 둘이 이제 단가 경쟁도 좀 시키고 이제 본인들도 좀 사업 위험도 줄이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이제 그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하반기 이제 반등이 온다고 하면 삼성전자까지 어떠한 그 AI 테마에 같이 편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반기보다는 좀 덜 답답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반대로 우리가 네. 투자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에 의해서 또 하락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변수들은 좀 완화가 됐지만 이제 뭐 지금 미국과 아니 저 이스라엘하고 이란 뭐 중동에서 뭐 있고 뭐 지금 일본에서 뭐 대지진이 온다 아니면 또 이번 주에 또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가 또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네. 목요일 날 이제 네. 떨어지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많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뭐 다시 부각이 되고 다른 하락 변수들이 나왔을 때 네. 하락 리스크는 지금 관점에서는 미국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쪽도 많습니다. 아.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딥밸류 구간까지 이미 빠졌거든요. 네. PBR 뭐 0.8, 0.9, 뭐 히스토리컬 저점은 어디에서 형성됐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빵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 떨어질 수는 없어요. 기업들이 벌고 있는 수익이 있고 자산 가치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코스피는 분명히 지금 딥밸류 구간에서 살짝 반등한 거라서 만약에 네거티브 이벤트가 나왔을 때 하락 방어력은 오히려 한국 증시가 더 지금 관점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안 되니까 아, 지금이라도 예, 모르겠어. 그냥 미국으로 가 이러면 막 탈출 한국에서 다 하락을 막고 또 미국 가서 또 미국이 또 하락이 조금 이제 조정이 시작됐을 때 또 거기서 또 크게 하락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네. 네, 한국 증시도 너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거티브하게만 볼 필요는 없다. 네, 하락이 조금 단단하게 한국 증시가 오히려 지켜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충격이 온다면 네. 오히려 미국 증시 하락 보기 좀 더? 네. 안 오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이 멘탈이 유리잖아요. 네. 그렇죠. 유리 뭔가 멘탈. 조금만 건드리면 왕창 깨질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뭐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미국 증시가 지금 하락폭이 좀 적거든요. S&P 해봐야 고점에서 5% 빠졌어요. 그러니까 더 빠질 여력은 좀 미국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단단하지 않은 어떤 판, 네, 믿음 이런 게 회복력이 아직 분명하진 않은 상황에서 좀 우리가 미국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 이런 부분, 네, 우리 증시는 조금 더 제가 이제 하락을 원하는 건 아니고, 아이, 그럼요. 네, 데뷔 만약에 대비로 이벤트가 나왔을 때 그런 걸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오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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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좋습니다. 오늘이 네. 우리 또 이번 주 첫 거래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한 주의 시작인 만큼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 특히나 이번 주가 또 이벤트가 많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많고요. 뭐 휴일도 껴있는데 이벤트도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내 전략은?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시장 포인트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짚어주실까요? 휴장도 하루 있고 지표 발표도 많고. 네, 우선 저번 주에 낙폭이 가장 컸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였고 이제 엔비디아에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에도 이제 엔비디아가 얼마나 반등을 하는지 그걸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AI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하진 않거든요. 현재 AI가 증명한 거는 이제 효율성이 좋다. 그다음에 사람 뭐 10명 쓸 거를 한 명만 써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약간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측면에 주로 이제 포커스가 돼 있는데 새로 어떠한 AI가 어떠한 산업을 창출했다라는 것들은 아직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가 과연 거품이냐? 의기심이 있었긴 상황에서 저번 주에 이제 하락폭이 유독 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엔비디아가 8월 28일에 이제 실적 발표도 있는데 그래도 엔비디아는 우리 AI 대장주로서 건재하다. 이런 게 좀 증명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크게 반등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상반기 주도주가 또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이 모습이 이제 그 다음 주나 하반기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맞습니다. 8월 28일 진짜 한 기업의 실적 발표에 진짜 글로벌 모든 눈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래도 지금은 매크로 시장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번 주에 뭐 소비자 물가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를 비롯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 뭐 CPI 발표 다 되죠. CPI, CPI 발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큰 지진을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지진 피해를 복구해도 또 뭐 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던 것도 지금 굉장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시장이 챙기는데 이번 주에도 결국 CPI가 또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생산자 물가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 데이터도 있고 할 텐데 결국은 제일 좋으려면 물가는 좀 안정화되고 소매 판매는 좀 괜찮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아마 시장은 굉장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원하죠.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 뭐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조심스럽게 좀 낙관론적인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맞아요. 뭐 이런 게 사실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하거든요. 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뭘 하다 보면 계속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려운 시기에는 내가 너무나 과도한 포지션을 들고 있지 않다면은 이제 do nothing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금 시장에서 벗어나서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국 결판은 아까 우리 임 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8월 28일 뭐 엔비디아 실적 그다음에 이제 9월에 FOMC에서
인하를 하겠지만 얼마를 인하할 거냐, 그리고 향후 인하 계획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있을 거냐,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특정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전에 너무나 뭐 과도하게 1회 1비에서 뉴스에 따라서 내가 포지션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계좌는 계속 이제 좀 수익률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최선을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차선으로 조금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좀 지켜보는 전략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내가 현금이 있다면 많이 빠질 때 이럴 때 조금씩 사는 거는 그거는 또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긴급으로 회의를 열어야 된다, 빅컷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며칠 만에 네. 많이 그래도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FOMC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좀 멀었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잭슨홀도 있단 말이죠.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22일쯤인가 이게 잭슨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네. 예전에 잭슨홀에서 네. FOMC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그 변곡점이 되는 발언들을 파월이 좀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뭐 실기도 있었고요. 인플레이는 뭐 일시적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금리를 뭐 대폭 올릴 거에 대한 시사를 한 적도 있었고요.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분명히 이제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나올 텐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미국의 파월이나 미국의 이런 행정부들이 시장을 망치기 위한 이제 액션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연착륙을 가면서 금리를 이제 조심스럽게 잘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시장을 우호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노력을 연준도 할 거고 미국 행정부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비관론적인 예, 예. 물론 저희가 데이터는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예,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건 향후에 경제도 발전하고 기업도 잘 되고 주식 가격이 올라서 내 자산이 오른다에 배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네. 그 근본 흐름은 조금 유지하면서 시장을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JL님께서 관망이 답이다 라고 현답을 또 내려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는 요즘에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좀 다가오는 거는 마스크 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은데 어머나 코로나가 재유행이다. 여기다가 뭐 원숭이 두창이다 이런 뉴스들을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바이오제약업종에서 또 다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또 증권가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바이오제약업종이 지금 하반기 정확하게 이제 상반기 후반부터 어느 정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계속 보이고 있고 해외에서도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일라이 릴리나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뭐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보면은 뭐 상승률이 좀 나쁘진 않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지금 시장이 AI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조금 이거에 대해서 가격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은 이건 내가 좀 이렇게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AI를 조금 줄이고 제약바이오로 좀 가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또 네, 재무MC님이 네. 짚어주셨고요.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고민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 상황 포인트 짚어봤고요. 여러분 잠시 저희 광고 만나보고요. 투자인 코칭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 투자증권.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 댓글창 통해서 또 저희 방송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아, 궁금증 남기실 수 있는 법, 또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하단에 있는 설문 폼을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실 수 있는데요. 설문 링크가 나는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메일 주소로 사연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상품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연 채택에 팁이 있잖아요. 그런 네. 뭐가 있죠? 최소 5종목 이상 기재해 주시면 좋고요. 평단가 네.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자세하게. 게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사실 고민 상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것들을 많이 또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차장님 혹시 평소에 닮은 꼴 뭐 이렇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왜요? 누구? 아니 궁금해서. 막 지금 뭐가 뜨고 있나요? 그러니까 네. 뜨고 있어서. 네. 뭐 많은데. 네. 많은데. 아, 나 지금 계속 네. 뭐 저기 뭐 유해진 씨도 있었고. 아, 진짜. 스포츠스타 쪽은 누가 좀 계실까요? 아뭐 있다. 야구 선수도 그러니까. 있었고. 아, 네.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그분의 댓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범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장 얘기도 그렇고 두 분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우리 첫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사연 닉네임 오드리 햇반님께서 햇반 네, 햇반입니다. 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고민 흘러내린 계좌 네. 손절할까요? 물타기 할까요? 정답을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엔 투자 애청자입니다. 저는 직장 월급만으론 노후가 어려울 것 같아서 2003년쯤 보도셰퍼의 돈, 여자는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는 책을 읽으며 주식 투자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를 41만 5천 원에 10주로 시작한 것이 첫 투자였고요. 그 이후에 현대차, SK텔레콤을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금액이 총 1억 2천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에는 종목이 다양합니다. 먼저 삼성전자 우선주 5만 8천 원 선에 매수해 보유 중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 비중이 가장 높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장기 투자와 배당이 매력적이라는 생각에 투자를 했는데 현재는 다른 반도체 주식에 비해 흐름이 더딘 상황이고요. 이 엔비디아 퀄테스트는 도대체 언제쯤 통과돼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머티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가 18만 4천 원대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3년 12월 2차 전지 화랑일 때 매수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몰랐습니다. 바닥까지 녹아내리는 걸 보니 그냥 매도해야 할까요? 계속 고민은 했는데 지금은 매도 타이밍 놓친 것 같아 우울해졌습니다. 매도 시점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에코프로 머티에 이어 LS 머트리얼즈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가 4만 3천 원 선에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 정말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회복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국내 주식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 미국 주식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옵티머스, 로봇 등 이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176불에 매수를 했고요. 현재 수익권이긴 하지만 CEO 문제, 태국 공장 설립 철회, 중국 리콜 등 악재도 다양해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 걱정입니다. 이익 실현할까요? 마지막 엔비디아는요 125불 정도에 매수를 했습니다. 5년 이상 장기 보유 고민 중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코덱스 인도 타타 그룹,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 ETF에 최근 적립식 투자 중인데 수익률 뜨뜨미지근합니다. 이 거대한 시장 인도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한 건데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이렇다 보니 은퇴 이후 연금소득으로 주식,
ETF 투자 비중을 더 늘려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포트폴리오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드리 햇반님. 네. 일단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쭉 사연 들어보고 포트도 보니까 네. 반도체, 2차 전지. 일단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에도 골고루 투자하시고. 맞아요. 미국 주식도 보면 네. 일명 서학개미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장 많이 투자했다고 하는 1, 2위 종목에 지금 뭐 다 들어가고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로 좀 투자에 적극적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또 수익률을 보면 아. 아, 뭔가 그러니까요. 뭔가 답답하시겠다. 네, 우울해지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우선 아까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네네. 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되는 업종이 반도체 업종하고 2차 전지 업종으로 이제 구성을 하셨기 때문에 네. 중장기 성장을 추구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그 투자 목적에는 이제 부합하는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비중이 높은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많이 고려하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이제 우선주를 딱 선택하신 거 봐서는 시가 배당력까지 예, 고민하셔서 아. 예, 선택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예. 또 그 이제 그 주식 투자 중에서 국내 투자 비중이 좀 높은 거 보니까 좀 이제 환위험은 조금 이제 회피하고 싶으신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성장주 위주로 예, 투자를 하시면서 안정성도 같이 가져가셨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 상반기에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네. 예, 퀄테스트 이슈 때문에 좀 부진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나스닥 성장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아, 예, 추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나스닥 시장을 같이 추종을 한다. 라고도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시가 배당률까지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예, 좀 그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성장성 잘 고려하셨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선 그 기본적으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 경기 민감주이다 보니까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 예, 줄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삼성전자랑 조금 이게 그 상관관계가 좀 낮은 네, 업종으로 좀 그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다양하긴 한데 맞아요. 한 종목에 70% 이상 네. 지금 비중이, 삼성전자에서 네, 우선주 비중이 좀 몰려 있고 테슬라가 15% 그 다음 높은데 이제 다른 종목들은 거의 뭐 5% 네. 뭐 2% 이렇기 때문에 조금 쏠림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네. 우선은 굉장히 희망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선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움직일 수 있는 좀 여력도 많고 제가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말 조심해라. 네. 가서 말 조심히 하지 않으면 네. 또 댓글 테러를 당할 거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가서 술에 물 탄듯 물에 술 탄듯 그냥 제너럴한 얘기만 해줘야 되나라고 생각해봤을 때 네. 사실 그러면 저도 시간 낭비고 우리 오드리 햇반님도 그렇죠. 시간 낭비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네. 조금 현실적인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에서 비중은 너무 높아서 분명히 줄여야 되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솔직히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생은 많이 했는데 수익도 없이 내가 줄이고 나서 그렇죠.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많이 지금 오랫동안 보유하셨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2분기도 실적 서프라이즈에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 불고 있는 그 뭐죠? 네. 정책적인 주주 우선? 네네네. 네, 그런 주주 우선 주위에도 분명히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네. 지금 6만 원 정도인데 7만 원 차트 좀 띄워주실 네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차트 저희... 볼 수 있어요. 네, 네 제 네. 차트. 네. 삼성전자 네. 우선주에 네. 대한 얘기고 한 7만 원 정도. 네. 네, 지금 6만 원에서 7만 원이면 뭐 한 15% 정도인데 네. 보유하신 기간에 비해서 좀 괜찮은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한 7만 원 정도 근접해서 오면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해서
비중을 한 30% 정도까지 줄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비중이 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아서 뭐 중소형주 하는 건 저는 맞진 않다고 생각하고 삼성전자에 근접하는 주식을 좀 사든지 아니면 이제 국밥같이 미국의 이런 스파이나 QQQ 같은 ETF는 포트폴리오에서 한 3에서 50% 가져가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종목을 특정해서 고르기 어렵다면은 미국의 이런 S&P나 나스닥 인덱스를 좀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전략. 예.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에코프로버티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하나 종목별로 하나하나만 저희가 보도록 삼성전자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먼저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러면 팀장님한테도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일단 뭐 밸류업 기대감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조금 더 비중을 줄여보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수 추종 이런 것도 주셨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도 정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가 그 HBM 퀄 테스트 이슈가 좀 있었긴 한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D램 있어서 가장 이제 MS가 높은 회사입니다. 근데 현재 D램 현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고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익 구간에 크게 어느 정도 수익강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서 비중을 줄여서 아까 그 정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누구나의 포트폴리오에 꼭 들어가야 되는 S&P 500이나 예,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일부 편입을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가를 보면 주변에서 아, 삼전, SK하이닉스 지금 오히려 들어갈 때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생각이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램 가격이 상승하면 대부분 그에 따라서 실적이 함께 우상향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D램 가격이 한 두 달 정도 대략 이제 상승폭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더 예, 보유를 하셨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별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 우선주이기 때문에 우리 오드리에빠님은 좀 어떤 배당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고 목적을 두시고 조금 더 70% 이상이라는 비중을 또 채우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차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비중을 좀 줄여보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투자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이재용 회장도 뭐 자기 회사의 미래를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 이제 리스크 대비 리턴이라는 건데 우리가 리턴이 동일하다면 리스크를 줄인다는 건 종목을 조금 펼쳐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굉장히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주식을 하시는데 계좌가 반토막입니다. 근데 물론 크게 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제 말을 잘 듣진 않으시더라고요. 네, 본인 또 그 고집이 있으셔서 근데 우리 오드리 햇반님 거의 손실이 없으시니까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좀 여력이 많고 사실은 이 코너에서 오드리 햇반님 뭐 댓글을 달아주신다거나 통화가 연결이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사연으로는 저는 이제 아까 드린 솔루션이 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머니께서도 아드님이 이렇게 말 안 듣습니다. 증권사에 다니고 전문가인데도 역시 투자는 본인의 고집으로 투자는 직관이기 때문에 내 말이 곧 법입니다. 아, 그러네요. 삼성전자 우선주 두 분의 말씀 먼저 들어봤고 이 고민 내용을 저희가 먼저 이렇게 정리한 CG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거 한번 먼저 볼까요? 보고, 다시 또 포트에 대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 오드리 에빠님께서 흘러내린 계좌 손절 물타기 정답을 알려주세요. 애정하는 삼성전자 HM이 있고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해주셨고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2차전지 제 진격의 시작일까요? CEO도 내답한 엔비디아 악재 우려 테슬라 장기 투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은퇴 후 연금 소득으로 주식 ETF 비중 더 늘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민의 핵심 사실 2차전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뭐 2차 전지가 못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업종 비중 중에서 상당히 섹터 비중이 높은 2차 전지 쪽이 못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수 발목을 잡는다. 뭐 이런 분석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가장 답답하신 분들은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 뭐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흐름도 궁금하고요.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팀장님. 2차 전지 같은 네. 경우에 작년에 네. 굉장히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이제 붐이 일었었잖아요. 네. 그 붐이 일었었던 원인 자체가 이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네. 너무 명확했고 성장 속도도 예상을 훨씬 이제 그 초과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열광을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볼 때 지금 최근에 그 2차 전지 업종을 조금 조정을 받은 것은 지금은 조금 잊혀지긴 했지만은 지난달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재선 가능성이 좀 올라가면서 네. 예, 업종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성장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면서 좀 하락을 했고요. 근데 지금 이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뜯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산업이었는데 생각보다 수익성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7월 31일에 이제 발표한 이제 실적 발표 자료를 좀 보면은 네.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0.9%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 내 같은 계열사였던 에코프로 BM 작년에 워낙 뜨거웠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2.3%였습니다. 네. 성장 속도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실은 수익성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주 높지 않은 산업이었고요. 결국은 이 업종을 끌어올렸던 거는 성장 속도. 여지 수익성은 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그동안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모멘텀이었던 성장 속도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거는 예, 이벤트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사실 우리의 주가 조정은 훨씬 그 이전부터였잖아요. 네. 그 이제 그 전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전기차 캐즘 이슈가 좀 계속 네. 나왔죠. 이제 나왔기도 하고 했는데 실은 이제 그 캐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네. 예, 지나면 다시 또 이제 시장 확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성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11월 미국 대선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시점에서 이제 보유를 하실지 아니면은 가슴 아픈 선택을 하셔야 될지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지켜보지만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해두자라는 의견이시고 차장님은 같은 의견이실까요? 아, 다른 네. 의견 좀 있으실까요? 아, 그뭐 네. 산업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종목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랑 LS 머티리얼스? 전 둘 다 네. 아, 둘 다 네, 산업 네. 전반을 한번 쌓아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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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는 사실 네. 저도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전기차 오너입니다. 아, 그렇죠. 네, 전기차를 두 대를 타고 있어요. 두 대? 네,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긍정적인 편향이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굉장히 좀 어렵고 불확실성이 좀 높은 국면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반등도 어느 정도 왜 반등이 나왔냐 뭐 이런 부분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게 이제 펀더멘탈에 정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거냐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우리 아파트에서도 보면 많이 안 늘어나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은 미국의 전기차 시장과 굉장히 연동이 큽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뭐 팔아야 1년에 자동차 170만 대 팔리고요. 네. 전기차 10%가 안 되니까 굉장히 작은 시장이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한국 2차 전지를 밀어줄 줄 알았는데 물론 좀 밀어주려고는 했으나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안 사서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소비자 수요도 좀 어렵고 그럼 정책적으로 밀어줄 줄 알았는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또 우호적이지 않죠. 그래서 트럼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예, 그런 부분도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 2차 전지는 장기적인 전망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지금 현재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좀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오드리 헵반님 같은 경우는 네. 50몇 프로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63% 마이너스. 네. 네, 다행히 비중이 높지 작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네. 현실적인 솔루션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기도한다. 아. 제가 잘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지금 손절이 의미가 있을까요? 60% 빠졌는데 내가 100만 원 넣은 게
40만 원 됐어요. 손절을 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가 그럼 두 배 넘게 오를 종목을 가져와라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 예, 그래서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붐이 올라와서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땐 또 폭발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는 조금 말리고 싶고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액션을 해서 요거를 좀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저는 요 차트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네. 자, 오늘도 보면 나오나요? 나올 거예요. 아, 네, 네. 나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머티랑 네. LS 머티리얼스. 머티리얼스. 네. 이거 좀 오르가다 빠지네요. 자, 근데 울퉁불퉁 할 겁니다. 2차 전지가. 계속, 뭐, 정책이 어쩌고, 전기차 캐짐이 어떻고, 지금 뭐, 전기차 화재 나고, 8년에 만에, 예, 그러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전기차로 가는 방향성은 긴 호흡에서 보면 맞기 때문에, 아. 그럼 만약에 제가 하나 던져볼게요. 자, 요 종목은 어떨까요? 요 종목도 2차 전지 종목이고, 네. 대형주고, 근데 주가는 61%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서는, 우리가 작은 보트를 타는 게 아니라 큰 배를 타고 가는 게 풍량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내가 고점에 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60%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SDI는 제 생각엔 언젠가 고점이 올 것 같습니다. 다시 전고점을 트라이 하는 국면이 분명히 그게 1년 후고 2년 후고 3년 후고 5년 후고 10년 후고 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배에 종목을 바꾸는 것도 정답이다. 오늘만 봐도 SDI가 안 오르는데 다른 두 종목이 오르긴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SDI가 뭐 꼭 정답이라는 것보다는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그래도 좀 실적이 괜찮고 밸류에이션도 좀 합리적이면서 그래도 이 어려운 풍파를 내가 같이 견딜 수 있는 조금 더 단단한 배를 올라타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솔루션. 첫 번째는 내가 죽어도 못 판다. 손실 난 거. 여자분들 그래요. 못 팔잖아요. 근데 그게 꼭 틀린 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러느니 가만히 있느니만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것도 답이고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액션 하려면 조금 SDI 같이 그래도 더 희망이 있는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 인내를 해보거나 인내는 해야 돼요. 예, 인내는 해야 해보거나. 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이 네. 되게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은데 네. 오늘 뭐 그런 시간이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네. 시간이 아니니까 아. 울퉁불퉁 긍정적인 요인과 뭐 안 좋은 요인들이 계속 혼합이 되면서 좀 어려운 그래도 좀 쉽지 않은 길이 2차 전지에는 좀 펼쳐질 것 같다. 당분간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SDI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예 섹터 자체를 바꾸는 거보다 이게 낫습니까? 그 같은, 섹터 내에서 교체하는 게 더 낫다고 맞습니다. 보세요? 네, 그래요? 섹터 내에서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네, 이유 그렇죠. 짧게만. 네. 자, 우리가 투자할 때 자꾸 많이 빠진 걸 팔고 안 빠진 걸 사는 경우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시장이 다시 빠지면 그 안 빠진 게 또 똑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종목을 교체할 때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네. 같은 섹터에서 바꾸거나 아니면 많이 빠진 것 중에 골라서 바꾸거나.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조선주들이 잘 나가니까 내가 2차 전지를 팔아서 팔고, 조선주를 가자. 또 크게 손실 날 확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나마 같은 섹터에서 2차 전지가 올라왔을 때 좀 더 탄력적으로 그리고 떨어질 때 그래도 조금 방어를 하면서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 낫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제가 뭐 LG도 보고 SK도 보고 하는데 SDI가 실질적으로 좀 수익 방어가 잘 되고 있고요. 네. 밸류에이션도 올해 기준 18배, 내년에는 이게 가봐야 되긴 하지만 네. 12배인데 네. 다른 아까 그 물어보신 종목들은 뭐 50에서 100배거든요. PR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 이쪽이 네. 더 낫다. 이렇게 솔루션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SDI가 빠지면 제가 엄청 욕먹고 댓글이 많이 달릴 수 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예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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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차 전지 혹시 팀장님 덧붙이실 말씀?
아까 LS 머트리얼 예, 네. 그쪽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그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좀 뜯어 보면은 이제 울트라 캐퍼시티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이제 튜브 제품이 있는데 실은 이제 그 작년 상장을 하면서 이제 전기차 업종으로 약간 분류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까지 계속 우양한 우하향을 했는데요. 근데 그 회사의 그 내용을 좀 뜯어다 보면은 그 울트라 캐퍼시티도 전기차에만 꼭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ESS나 그다음에 풍력 발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튜브도 전기차에도 물론 들어가지만 기존 내연기관에도 들어가는 네,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그 이렇게 좀 이렇게 인식을 안 가지셔도 좋긴 한데 네. 좀 단점이 좀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 지금 현재 밸류가 PR 기준 한 76배 정도, 예, 저번 주 금요일 주가 기준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좀 이렇게 밸류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2대 주주가 FI인데 계속 이제 지분을 좀 이렇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물량이 출회되면은 또 이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좀 이렇게 보유를 하시면서도 중요한 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회사의 그래도 펀더멘탈은 좋기 때문에 내가 계속 믿음을 가져가면서 대신 기대 수익률 좀 작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펀더멘탈을 믿고 가져가시는 거고 아 내가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하시면은 네. 빠르게 이제 네. 교체를 하신 것도 이제 그렇죠. 본인을 위해서 네.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은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지난해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우리 산업에 또 큰 비중을 차지한 2차 전지인데 네. 우리 오드리 햇바님께서 네. 두 종목을 갖고 계셔서 또 손실 중이셔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담 좀 해드렸고요.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네. CEO도 내답한 엔비디아, 악재 우려 테슬라, 장기 투자에 대한 시선은 입니다. 일단 우리 서학개미 분들 일명 네. 네. 1, 2위 종목이잖아요. 많이 갖고 계신데 두 개 다 갖고 계세요. 일단 젠슨학 CEO가 지금 매도를 뭐 계속해서 예고를 하고 팔고 있는 상황. 엔비디아도 조정을 좀 어느 정도는 받았는데 테슬라도 뭐 악재 우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빨리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우선 뭐 엔비디아 말씀드릴게요. 네. 젠슨왕이 매도한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 400달러에도 젠슨왕 팔았어요. 그럼 그때 팔면 나도 같이 판다. 지금 1000불이 넘지 않습니까? 100불이. 그러니까 CEO가 팔았다고 해서 주식을 파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악재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중요하겠죠. 8월 28일에. 근데 분명히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올 겁니다. 예. 예. 네. 왜냐면 TSMC 실적이 잘 나오는데 엔비디아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제 뭐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AI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시장에서는 빅테크 CEO들보다 내가 더 똑똑해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빅테크 우리 컨퍼런스 콜을 보면 다 계속 투자 많이 할 거다. 엔비디아 칩이 너무 원한다. 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너네 투자 못할 거야. 앞으로 AI는 별거 없을 거야. 그건 좀 너무 나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적어도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실적이 계속 QQQ 계속 늘어납니다. 네네. 작년 4분기, 작년 3분기,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 4분기보다 1분기, 1분기보다 2분기 계속 계절성을 무시하고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QQQ 실적이 꺾이는 거를 보기까지는 좀 홀딩이 유효하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비싸요. 네. 비싸서 제 생각은 이제 매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130불, 140불 다시 전고점 부근 가면 조금 매도를 하셨다가 좀 다시 떨어질 때 사시는 게 예, 그게 좀 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점에서 조금 더 사는 건요? 지금 시점에서 더 사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do nothing. 아, 네. 아무것도 안 해. 섣부르게. 관망자세로. 네. 네. 종목을 사는 것도 위험하고 네. 네. 파는 것도 위험하다. 저는 위험하다. 네. 테슬라에 대해서도 테슬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테슬라도 네. 이렇게 뭐 악재가 이렇게 많냐? 태국이 뭐 어떻고 뭐 CEO 리스크가 어떻고
테슬라 원래 그런 주식. 테슬라는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가 원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오드리 헵번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테슬라는 굉장히 고행의 길입니다.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굉장히 네거티브한 게 많이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상한 짓을 할 겁니다. 오늘도 뭐 트럼프랑 인터뷰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상한 짓을 할 거기 때문에 투자가 조금 힘들어요. 가져가기가. 네. 그래서 비중이 지금 15%인데 네.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한 5년에서 10년 길게 가져가는 목적으로 투자하시면 테슬라는 굉장히 저는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빅테크 중에 업사이드가 가장 큰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서 너네 돈 뭐로 벌 거야 라고 했을 때 지금 테슬라가 로보택시랑 FSD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사업화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일해요. 그래서 매력도는 굉장히 높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CEO의 기행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면 좀 힘든 주식이다. 그런 부분 말씀드려서 내가 조금 마음이 휩쓸리지 않는 한 10%에서 뭐 한 7-8% 뭐 이 정도는 정도? 뭐 괜찮잖아요. 그거를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오드리 햇반님한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포트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네, 기록하고 네, 있는 초점에, 그렇죠. 초점에 잘 사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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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택시도 사실 8월 8일로 당초 예정돼 있다가 10월로 미뤄지고 이게 계속해서 좀 이슈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비중을 줄여보는 게 어떨까 제시를 해주셨고 네. 팀장님? 저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중기 단기적으로는 양호한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가 주요 이제 고객사이고 매출처이긴 한데 그 빅테크들도 점점 생각을 조금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이 매년 하는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 하나는 비용 절감. 근데 현재 너무나 많이 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칩이 상당히 고가의 칩이고요. 그다음에 수급 상황도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인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따로 효율적인 것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꾸준히 할 거로 보이고요.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AI는 지금 구글의 TPU를 사용하겠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예. 결국은 이제 중기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칩만큼 성능을 내는 게 없으니까 예,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리고 고객이 계속 어쩔 수 없이 찾을 것 같긴 한데 AI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거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다른 회사가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이 이거 너무 비싸. 더 이상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리고 이거는 내가 비용 대비해서 편익도 좀 애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예, 매수를 좀 줄이거나 예, 어찌 보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기 단기적으로는 우선 선택지가 없다. 네. 엔비디아 말고 큰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실적을 가져갈 것 같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GPU를 팔고 싶어하는 다른 칩 메이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분들도 예, 좋은 칩을 예, 만들기 위해서 스카우트도 할 거고 더 좋은 칩을 만들어서 경쟁을 할 걸로 전 보이고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영원한 건 없듯이 중기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회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실은 이거는 저는 이제 머스크 저도 네. 정찬님과의 생각이 동일한데 머스크에 대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트위터 아니 X죠. 예. 그거를 더 유심히 보는 게 주가 네. 향방을 더 잘 알 수 있다. 거의 유일한 기업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굉장히 네.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네.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어떻게 튈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주식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회사에 대한 분석보다는 예. 머스크에 대한 CEO의 네. 행방을 찾아봐라. 예, 네. 예, 잘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워낙에 좀 자세하게 맞아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한 분한테만 좀
그럴까요? 네, 마지막 질문은 네. 사실 네. 은퇴 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연금 소득으로 ETF나 주식에 투자하고 네.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포트폴리오 보니까 추가 투자 좀 가능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두 분 중에 한 분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좀, 네. 제가 짧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직장인이라서 연금 계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젊으시니까 주식 쪽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적어도 한 50에서 70% 이상은 미국 중심으로 가져가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 뭐 인도도 전망이 좋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뭐 우리 딸이 솜사탕을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 솜사탕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든든한 밥은 주식에서 든든한 밥은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끌고 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비중을 좀 많이 높게 가져가시고 주식에서는 한국 비중이 높으니까 네. ETF 쪽은 미국 위주로 하시고 인도는 뭐 한 5에서 10 정도 하시면 네. 어떨까 이렇게 솔루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레는 네.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뭐 한 달에 한 번 먹어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메인으로 가져가기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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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스럽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임성민 팀장님, 정은창 차장님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음에 또 모실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유쾌하고 자세한 상담 두 분 또 다음에 함께 하겠고요. 아침엔 투자 오늘도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 또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